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키움 슈퍼위크 2023 하반기 산업 대전망. 오늘 순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저희 키움증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신윤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있어서 맞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 투자자분들 굉장히 필요하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리포트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파크? 오페이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예, 오페이크이고요. 이게 예. 뭐 불투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구나. 이게 한 달 전쯤에 그 이제 포드 CEO께서 하반기 본인들이 생각하는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아무리 최선이라도 오페이크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래요? 제가 좀 착안을 해서 정한 그 제목이고요. 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네네. 하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업황의 불확실성이 상반기 대비해서는 확대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환경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오페이크, 포드 CEO가 또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페이크한 환경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부터 찾아야죠. 네, 최근에 자동차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출연했을 때도 상반기까지는 완성차 중심으로 비중 확대.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투자 의견을 보수적으로 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예. 그러한 이유는 사실 지금 철저하게 실적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혹시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29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네. 아마 올라올 겁니다. 아, 예, 화면 나가거든요. 예, 예. 예.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예. 기아는 9만 원 정도가 사실 역사적인 주가 최상단 구역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음영을 세 군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가에 좀 도달했던 과거 사례가 크게 두 번 있었거든요. 그게 예. 바로 첫 번째가 잘 아시는 차화정, 두 번째가 이제 애플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고요. 네. 이제 지금이라 하면 제가 한 달 전쯤에 보고서를 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범례 가장 우측을 보시면 현대차 기아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것이 넣어놨습니다. 예. 근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음영을 보시면 이 당시에는 멀티플이 9배, 10배를 가면서 끌어올렸던 주가인데 이번에는 네. 완전 정반대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실적이 끌어올린 그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PER이 과거와는 다르게 5배 미만으로 축소가 되면서 올라갔던 그러네. 장이었고요. 예. 그렇다고 함은 이 실적 장세의 컬러가 갑자기 하반기에 급변하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예. 하반기에 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매력적인가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는 거죠. 이제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합산 판매량 이제 1위가 미국이거든요. 네네. 미국이 한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한국, 한국이 19%, 유럽이 17%. 이렇게 3대 권역만 합해도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 판매량인데 이 3대 권역에서 벌써 이제 좀 하반기에 신차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 대비 둔화가 될 거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좀 비주류 의견이기는 하나 이 자동차에 대해서 하반기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다른 섹터로 좀 투자 심리가 옮겨가는 흐름이 지난 3주간 지속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보니까. 예, 뭐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셔서 저는 PER,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비싸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충분히 올라갈 룸이 굉장히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단순히 주가로만 봤을 때도 역사적 고점까지 좀 오다 보니까 그 배경은 이제 실적 장세가 너무 명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자동차 업종의 성장성을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적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혹시 뭐 경쟁이 좀 가속화돼서 이런 이슈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가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수요 침체에 더불어서 공급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전 세계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이
그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판촉비, 이른바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는 보통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쓰는데 예.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이 이번 EQ 4월, 5월 데이터부터 좀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그동안 좀 판매량이 부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겼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 중심으로 이번에 인센티브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판매량이 예. 늘어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 그들이 이제 일본발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업체들도 마켓 포지셔닝이 미국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평균치가 이제 미국 시장이 4만 8천 불입니다. 네. 근데 우측에 있는 브랜드들이 바로 이제 대부분 일본과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업체들과 포지셔닝이 겹치기 때문에 아. 그들이 이제 비용을 쓰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은 사실 예. 한국 업체들이 따라가지 않기가 어렵고 그런 경쟁 체제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성 관점에서 그렇구나. 이제 하반기에는 좀 실적 측면에서 약간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판매량을 좀 늘리고 현대차 그룹이 일본 차 회사들보다 더 뭐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 인센티브 경쟁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상반기에 그 깜짝 놀랄만한 실적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현재 주가에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준비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하반기에 자동차를 추천을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로직은 네. 하반기에 여전히 제가 실적 둔화가 될 거라고 해도 절대 실적치는 역사적인 거의 최고 수준이 여전히 하반기에 실현이 될 거고 네. 게다가 밸류에이션도 5배 미만으로 저렴해져 있으니까 좀 너무 편안하지 않느냐 투자에 이래서 하반기에 그쵸. 홀딩하기에 네. 너무 좋지 않느냐 흔히 다들 그런 예.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앞선 두 번과는 달리 왜 이번에는 멀티플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죠. 네. 이제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현상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예. 줄어든 그 과정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과정? 생각을 하고 오. 그 과정에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실적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공급단에서의 충격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각종 락다운, 물류난, 차량용 반수 쇼티지 예. 등의 그런 이제 3년간의 공급 충격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판매량을 회복해내면서 실적을 잘 만들어낸 업체들에게 지금 시장에서 이번 상반기까지 투자를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 반대급부로 멀티플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 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인 평균치 7배 정도로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쟁사들 대비 강력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면 6월 20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현대차가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네.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2030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탑3를 네. 만들어내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단순한 의지치에 대한 표명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혁신이랄지 아니면 그 연구 성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믿기 위한 근거를 제시를 현대차 그룹이 할 필요가 있고 아직은 설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하반기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절대적인 주가는 역사적 상단에 있습니다만 PER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 PER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현대차가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PER을 끌어올리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 현대차는 정말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이 PER은 말이 안 돼 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업이야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얼마나 또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얼마나 또 혁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서 시장의 설득력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좀 바로 포인트가 딱 짚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오케이 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된다라는 게 연구원님의 현재 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정리가 대충은 됐습니다만 연구원님의 목소리로 간단하게 하반기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뽑아보면 될까요, 포인트를? 네, 이제 보고서의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 제가 뭐 방금 굉장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근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반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소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만큼의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그 정도가 이제 약화가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산업 투자 의견을 이제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로 하향 제시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21페이지 상단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의 글로벌 경쟁사들 간의 투자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회가 여전히 굉장한 이제 상위에 있습니다. 저희 2, 3분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X축이 이제 하반기 3, 4분기 평균 영업이익률 전망치고 Y축은 3, 4분기 평균 전년 동기 대비 EPS, 그러니까 주당순이익 성장률 전망치인데 네네.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이나 이제 실적의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전부 가장 매력도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좀 받을 만한데요. 네, 사실 업황만 보면 제가 지금 예. 보고서 전반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업황만 보면 솔직히 이제 비중 어떻게 보면 축소까지도 논할 수 있는 그런 전 매크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완성차 업체를 특히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현대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민간에서의 소비 축소가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되어 갈 것이고 그쵸, 계속해서 그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후행적으로 하반기에 특히 미국 시장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의 자동차 경기 민감 소비재에 대한 투자가 소비가 이제 축소가 되어 갈 건데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네. 안에서의 가격대가 저렴한 이제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투자 매력도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기보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이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는 충분히 지금까지 실적으로 입증을 해온 여력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처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프리미엄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쪽에 네네.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에게 업종 내 탑픽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업종 내 탑픽은 완성차로는 뭐 여전히 기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기아가 이제 현대차 대비 상대적으로는 훨씬 실적이나 뭐 그런 이제 저희 재무적인 그런 매력도는 더 높은 상황이라서 이제 기아를 양사 중에는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히 더 그 아까 보셨던 4분면에서 더 우측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신규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최선호주로 격상을 시킨 종목이 지금 23페이지에서 보시는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오토에버. 네네네.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그동안에 투자 포인트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신사업의 성장성에 많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착안을 해왔습니다.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신사업이 2021년부터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게 매출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2020년에서 끊었거든요. 네. 2020년에서 끊은 이유가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현대 오토에버의 기존의 본업, 이 엔터프라이즈 예. IT라는 본업에서의 고성장 사이클이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차트 바로 위에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네. 약 10년간 글로벌리 내연기관차 공장을 매년 뭐 중국, 유럽, 미국에 찍어 나갔습니다.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의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이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납품을 10년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매출액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 끝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YOY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그 이후 10년간 하락을 했는데 네. 이 사이클 20년 만에 도래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다 지금 쌓아놓은 공장들이 다 앞으로 현대오토웨브의 먹거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지어질 신규 공장 그리고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에서도 네. 이 현대오토웨브에 지금은 과거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팩토리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요. 훨씬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물류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과거 대비 훨씬 더 높은 단가로 현대차 그룹의 공장들을 납품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네.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매출 기여도가 20%가 채 안 되는 신사업입니다만 네. 이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은 매출 기여도가 반대로 80%가 넘는 본업이기 때문에 이 본업이 고성장 사이클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오토웨버는 저희가 밸류가 비싸다라는 게 뭐 유일한 단점인 종목입니다만 예. 이 매출액 성장이 이익 그로스로 이어진다라는 시장의 설득이 가능해진다라면은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에는 한번 주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선호주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뭐 지금까지 딱히 그렇게 막 할 일이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성장세도 좀 주춤했었고 뭐 그냥 원래 나오는 그 수익으로 이제 충분히 회사가 유지가 되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이클이 이제 끝이 나는 게 보이고 점점 더 전동화를 시켜야 되고 앞으로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 사이클을 돌릴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리포트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또 부품주 말고도 또 몇 가지 종목이 더 있더라고요. 약간 네, 성격이 맞습니다. 좀 달라 보이는 네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종목을 다루는 성격이 애널리스트들마다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25페이지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 이게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을 하는 회사는 그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전통 자동차 애널리스트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들 저를 포함해서 좀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 이유는 이 카셔링 사업 내지는 이제 렌탈 사업 이런 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갈수록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러네요.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다룰 만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이 카셔링 사업부가 사실 지금 보시면은 전사 연결 매출 기여도가 4%대로 지금 가장 아래 바닥까지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1Q 기준으로 예. 롯데렌탈이 들고 있는 카셔링 사업이 바로 이제 그린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린카의 메인 경쟁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카입니다. 네. 예, 이제 소카와의 경쟁 구도에서 그린카가 아무래도 좀 비중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소카와의 경쟁 구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 1Q 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단기 오토렌탈과 카셔링의 합산 고객 수를 2025년까지 25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 수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예. 지금 현재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제 가입자 수를 단 3년 안에 25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솔리드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겠죠. 예, 생각을 예. 하고 이제 사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이제 PER이 40배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근데 롯데렌탈은 예. 10배 내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40배 되는 사업에 대한 매출 기여도를 늘리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롯데렌탈이 어떻게 그 사업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장 사실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네. 주가가 너무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상장 이후로 최근 반년간 26,000원, 7,000원 정도에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횡보를 했었고 예. 이제서야 이제 28,000원, 9,000원까지 소폭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인데 3만 원 내외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조달금리가 저렴해지면 렌탈업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이기도 그러네요.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지금 넥센타이어도 좀 나갔었는데 네네. 넥센타이어는 어떤 관점일까요? 넥센타이어는 사실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타이어 3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저가 낮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를
최근에 있었던 넥센타이어 네.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6에서 8% 정도로 연간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사실 이번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률이 2%대가 나왔기 때문에 연간으로 6에서 8% 정도를 달성하려면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있거든요. 1Q 실적이 나온 이후에 진행된 사업계획 발표였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에 대한 내부적인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고 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 3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그 전통적인 부품 조화는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완성차가 좀 슬로우다운 되면서 전통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체재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서 넥센 타이어는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페이크라는 제목부터 느껴진 게 지금 굉장히 연구원님의 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소비가 좀 둔화되고 침체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 소비재인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현대차 기아가 잘해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기대는 합니다만 현대차 기아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오토 에버, 롯데렌탈,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신윤철 연구원과 함께한 산업 대전망은 자동차 산업 대전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키움 슈퍼위크와 함께하세요. 키움증권 유튜브에서 2주 동안 2023년 하반기 전망 특집으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와 유튜브 출연 패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주식시장 및 금융경제, 그리고 업종별 전망, 유망업종 및 종목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2023 키움 슈퍼위크,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